꼭 하고 싶은 게 많은 아저씨인데 아저씨? 왜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아저씨?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근데 하고 싶은 게 엄청 많네. 네 많아요. 응. 성격도 아저씨 너무 개구지고 재밌다. 재밌으신 아저씨예요 이 아저씨. 좋은 아저씨인데 할머니? 직업이 뜨네요. 직업 지금 정하신 게 있으세요? 하고 계신 거? 저는 원래 발레파킹을 한 8, 9년 하다가 네. 같이 동업도 하다가 근데 직업을 이제는 정해야 될 때가 왔다고 그래서 예, 그래서 그게 지금 고민이 많아요. 그걸 좀 볼게요. 네. 현재는 공익근무 중에 있어요. 공익근무 중에? 네. 미술 자꾸 미술이 떠요. 부디한테 그런 인테리어라든지 미술 감각적인 그런 대통의 일을 좀 하셔야지 좋아요. 예, 안 그래도 아버지한테 얼마 전에 전화가 왔는데 네. 아버지가 이제 외부 벽 단열 작업하는 거 그거랑 도시가스 이런 거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저 공익근무 끝나면은 아버지가 와서 배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배우고 네. 그거랑 덧붙여서 네. 인테리어 쪽으로도 더 배우셔서 이렇게 나중에 네. 접목해가지고 같이 일하시는 거 시공하고 인테리어까지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응, 하나만 하지 마시고 네. 본인의 그 미적 감각으로 이렇게 해서 같이 하는 걸 하셔야 돼. 응, 본인한테 감각이 또 있다 그러셔. 있다 그러셔서 그렇게 하면 본인 직업으로 1등이다. 좋아요. 관심이 좀 있으셔 인테리어 쪽으로. 그쵸. 관심은 뭐 사실 20살 초창기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제가 공부도 안 하고 뭐 안 한 지 좀 되고 집안 사정도 그렇다 보니까 일단 돈이 좀 필요해가지고. 인테리어 쪽으로 네. 아버지한테 먼저 배우고 그쪽 인테리어 네. 쪽으로 취직을 해가지고 감각적인 거는 본인만의 감각이 또 있으니까 그건 네. 눈썰미 있게 배워가지고 써먹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네. 그거 먼저 배우고 인테리어 배우고 네. 해서 나중에 본인이 창업을 해서 경력을 좀 쌓아서 그렇게 하시면 잘 돼요. 네. 잘 돼. 본인이 또 인테리어 잘한대 하면은 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운기가 네. 또 궁금한 거. 저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그래서 아빠 얘기하시는 건 그냥 그쪽으로 자기 밑에서 계속 하고 아빠 거 물려받아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거 하면서도 그냥 같이 인테리어 해도 그러니까 상관은 아버지 걸 물려받으면서 그걸 같이 접목을 하는 그러니까 사업을 그러니까 더 번창시키는 거죠. 번창시키려. 네. 시공하면서 인테리어까지 같이 맡아서 하면 좋잖아요. 네, 규모가 좀 커지겠죠. 네. 그만큼 본인 수입도 높아지겠죠. 네. 대신에 좀 공부보다는 이렇게 많이 배우고 네. 일을 직접 해보면 본인 그거 다 이렇게 습득을 잘 한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 걱정할 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재미지게 잘할 거예요, 본인은. 네. 그럼 좀 활발한 활동적인 걸 좀 좋아하긴 해서. 그러니까. 네. 그리고 디자인적인 거를 본인이 잘한다니까요. 재미지게 잘한대. 아주 크게 늘릴 거예요. 잘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거 물어보러 왔어요? 아니요, 그것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임대 아파트를 받았는데 이사를 가면은 좋은 건지. 임대 아파트 받았어요? 네, 근데 저희가 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다 같이 옮겨요, 그러면? 예, 누나랑 엄마랑 해서 같이 옮겨요.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어머니 이름으로. 어머니 이름? 네. 여기다 좀 적어주실래요? 네. 생년월일도 적나요? 네, 같이 적어주세요. 그 혹시 주소 알면 거기도 적어주고. 이사 가는 집이요? 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한번 적어주세요. 네. 아저씨는 이것저것 해야 직성이 풀리네. 아 진짜요? 응, 이것저것 해봐야지 직성이 풀려. 네 맞아요 맞아요. 응. 한 가지에만 집중을 하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재밌는 거 너무 좋아해서 그래요. 아.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나 해보고 싶은 거 너무 많아요. 그래요. 세상에 할 게 많죠. 아저씨처럼 아저씨 같은 사람이 많으면 좀 잘 살 텐데. 그런 아저씨들이 좀 요즘엔 없어요. 다 힘들다 그래. 아저씨는 말 듣고 있어요? 네 듣고 있습니다. 바빠. 바빠. 아 죄송해. 이게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니요, 아니요. 이사 갈 집이니까. 네, 네. 현재. 아. 네. 여기는 어머님 이름으로 되어 있고 밑에 집은요? 그것도 어머님 이름. 어머님 이름. 네. 아 위에가 누나 걸로 돼. 누나 걸로 돼 있는 거. 누나요? 누나는 누나 누나인 것 같아. 그러면은 누나 것도. 좀 적어줄래? 이 계약자 이름을 네. 같이 봐야 돼서. 동글동글한 집에 물건이 있어요? 좋은 거? 네. 동그란 물건 있어요. 동그란 물건이요? 응, 그거 좋은 거예요.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집이에요? 좋아요. 거실에다 혹시 뭐 두셨어요? 이렇게 뭔 물건이 있네? 거실에 작은 어항이 있어요. 아, 그 동자님이 그거 말씀하셨구나. 아, 그래요? 본인네 여기 어항은 좋아요. 네. 어항을 두지 말아야 될 곳도 있거든요. 터마다 네. 본인 네. 이제 계약자분이랑 맞는 게 있는데 여기는 그거 잘 두셨다 그래요. 아, 그래요? 좋아요. 잘하셨네. 그리고 애물단지여서 지금 좋아요. 이사 가면은 또 그 터엔 또 어떤지 봐야겠지만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는 어항이 진짜 좋아요. 좋은 온기를 이렇게 불받아 주시네. 그리고 들어가면 현관문 왼쪽으로다가 네. 좀 치워야 될 물건이 좀 있다 그래요. 네. 신발장 같은 게 있는 건가? 왼쪽에 뭐가 있어요? 왼쪽에? 네, 신발장이 있어요. 신발장 있고 저희가 잡다한 게 좀 있어요. 그걸 좀 정리를 좀 하세요. 아, 네네. 그쪽은 좀 안 좋은 기운이 있어서. 네. 그것만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도 이 집 안으로다가는 복이 많이 들어와. 아 그래요? 좋아요 이 집. 좋아요 이 계약자분이랑 네. 잘 맞아서 잘 됐어요. 그리고 네. 좋은 것도. 누구 이름으로 가요 여기는? 어머님 이름으로. 어머니 이름으로? 네.
여기 공사 다 끝났어요? 어디요? 가는 집 거기 여기 뭐 뭔가 이렇게 막혀 있는 게 있네. 뭔가 이렇게 막혀 있어요. 아직 못 가봤어요. 개방일이 다음 주 목요일이라고 금요일이라서 그때 갈 수 있고 뭐 공사 끝나고 날짜를 정한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아직 막혀 있어서. 네. 공사 끝나면 잘 맞아요. 아, 끝나면 아직은 이렇게 막혀 있어가지고 네. 공사하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네, 역시나 이렇게 돼 있는 거였네. 어머님이랑 이 가족으로다가 네. 집에 운세가 좋네. 집을 이렇게 잘 고르시고 이렇게 잘 봤네요. 집을 다. 아 그래요? 네. 뭐 점사를 제가 엄청 많이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네. 봤잖아요. 근데 집 터전이 좀 안 맞는 분도 계시는데 여기 가족들은 집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다 잘 고르시네. 아. 부정 없이. 어머니도 이제 무속인을 하셨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집을 이렇게 집을 잘 보시는구나. 네. 그래서 뭐 되게 깐깐하게 봐요 집을. 그러니까 잘 고르셨어. 아. 어쩐지 집이 다 괜찮더라고요. 이상하다지. 아. 역시 어머님이. 아니 어머님이 저기 무속하셨으면 뭐 굳이 뭐 보러 와요. 어머님한테 여쭤보면 되지. 이제 안 하셔가지고. 안 하셔도 어머니 직감이랑 그런 건 다 계시지 뭘. 어머니 말씀 듣고 잘 살면 되는데 뭐 요거 와서 다른 선생님 말 듣는 것보다 엄마 말씀 한마디 한마디 더 듣는 게 다 공수인데 보기고. 응? 그래서 이 집안으로다가 이렇게 아들도 이렇게 복이 많고 누나는 아직 안 봤지만 누나도 복이 많고. 그래요. 좋아요. 좋으셔. 엄마 말 잘 들어요, 엄마 말. 네, 알겠습니다. 엄마 말 들으면 되지. 여기 못 알아왔어. 못 알아왔어. 뭔 얘기를 들으려고. 다 좋은데 뭐. 아니 요즘 엄마랑 좀 싸우게 돼서. 아니 싸워도 엄마 말 잘 들어야지. 싸우는 거 싸우는 거고. 잘 들으셔. 잘 사셔. 네, 알겠습니다. 딱 좋아요 지금. 네. 너무 좋아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 너무 좋다. 잘 나와서. 아. 이렇게 잘 나온 사람 처음 봐요. 좋아요. 진짜요? 오랜만에 봐요. 네. 많이 혼날 줄 알았는데. 아니요. 너무 좋아요. 아니, 감사합니다. 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